의도를 한 거예요. 실제로 펌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펌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지금 잘 말린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떤 저의 이런 그 그 헤어 디자인 쪽에 어떤 제 감각을 좀 표현해보고 싶었죠. 이 정도 시간은 중화제 좀 뿌려줘야 돼. 지금 목에 이거 하고 목에 이거 두르고 목에 이거 두르고 근데 저랬던 양동구 씨가 결혼 후에 완전히 싹 달라졌다 그래요. 그쵸. 그래서 최근에 예능 할 때 양동구 씨가 과일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말을 먼저 걸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 모습에 스태프들이 이제 들었던 것도 있잖아요. 양동구 씨가 이랬다 근데 깜짝 놀라고 그랬대요. 뭐 내조죠. 내조라면 그 이렇게 고생하니까 싸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근데 너무 많아서 과일이 많아요. 네, 이거 혼자 먹을 수도 없고 나눠 먹다 보니까 뭐 한 마디 더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속이 깊은 분입니다. 자기가 한 걸 많이 싸주는 분이 있어요. 맛이 없거든. 신혼자는 의욕만 있으면 맛이 없어요. 아, 근데 과일은. 과일은 뭐, 맛없게 썰어도 맛있잖아. 과일은 웬만하면 다 맛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속이 깊은 분이. 여기까지 대기실에 갔더니, 딱 그냥. 네. 견과류. 견과류. 아유, 좋아. 똑똑한 분이구나. 다 이렇게. 음식도 잘해요? 아, 음식은 그냥. 다 간단하게 해먹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견과류, 과일. 그렇죠.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거. 뭐 요리를 이렇게 해서 싸주는 그런 건 아직 아니고. 와이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산후 우울증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 다녀오셨다면서요? 우울증 있지 않아요? 산후 우울증 있지 않았어요? 아니, 대부분 있는데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있지 않았어요, 우인호 씨? 네, 저는 있었어요. 왜냐면 김희선 씨는 산후 우울증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좀 있으면 술 먹을 수 있다! 근데 산후 우울증이 그 호르몬 작용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성격이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네네네. 그거 어떻게 극복했어요? 지금 막 극복하는 중이죠?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제가 대처해야 되고 예전에는 막 그거를 어떻게든 막 벗어나게 해주고 싶고 막 해결해 주려고 야 말 좀 해 뭐 어떻게 왜 그래 이런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역효과더라고요. 그냥 그걸 다 지켜봐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 예 그게 방법이더라고요. 아니 오윤아 씨가 뭐 경험이 있었다고 어떻게 증상이 저도 되게 밝은데 되게 밝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산후 우울증이라는 거 없을 줄 알았는데 간호사가 그러시는 거예요. 90%가 90% 이상이 산후 우울증이 있대. 그렇게 나보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 알겠습니다. 갔는데 한 이틀인가 3일? 제가 모유 수유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무슨 기분이냐면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 다 저를 외면하는 것 같고 애기만 너무 이렇게 예뻐하는 것 같고 제가 무슨 그 약간 씨바지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냥 이상하게 진짜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냥 되게 예민했어요. 넣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모유 수유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상하게 모유가 잘 안 돌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예민해서 그런 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나 지금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어떤 분들은 그렇대요. 저 아는 그 선배 와이프는 막 얘 때문에 내 가슴이 점점 막 처지고 뭐 이런 거 생각. 그건데 왜냐면 막 처지는 게 아니라 커져요. 아니 커져요. 뭐야 그게? 좋아요는 뭐야? 좋아요는 뭐야? 이렇게 웃겨. 아무리 이렇게 웃기려고 그래. 아 진짜. 이따가 웃겨. 아무리 이렇게 웃기려고 그래. 커져요 알았어. C컵에서 D컵이 돼요. 아 나 얘기하지 마. 정정하고 싶지 않아. 아니, 모유수유 하는 분들은 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복 받은 거지, 이 사람은. 아니, 근데 원래 그 모유가 이제 차니까 이제 부는 건데,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또 금방 이제 또. 원래대로 그냥. 원래보다도 더 작아져요, 사실. 모유수유 위에 가슴이 다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우울증이 오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는 게 그것 때문은 아니고. 근데 그게 스스로 극복이 좀 되더라고요. 이제 막 그러면서 남편이 또 그땐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잘 이해해주시고, 예. 네. 그 저기 아내가 오늘 그거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뭘요? 아내를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요, 그 모두가 제가 오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걸 말렸어요. 그래서 더 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있으셔서. 아니 저는 막 한두 마디 하면은 그래 볼까 생각도 하는데 모두가 강하게 얘기하니까 이거 가야겠는데? 확신이 생기고 모두가 아니라 그럴 때 예라고 하는 내 모습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멋있는 거.
진짜 오빠니까 저렇게 나오시네. 보기 좋아요, 좋아요. 네. 근데 이렇게 어떻게 약간 반항적이시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희 와이프분이 통화하시거나 아니면 애기 바꿔주고 그래서 애기 얘기할 때만큼 정말 그런 미소를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정말 애기 얘기하면